SK하이닉스는 22일 공시를 통해 인텔의 옥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낸드 사업 부분 전체를 10조 3,104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상은 인텔의 SSD 사업, 낸드 플래시 단품 및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렌 생산시설을 포함한 낸드 플래시 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수 목적으로 낸드 플래시 사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유 현금과 차입금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인텔은 CPU 등 시스템 메모리의 최강자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 1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다렌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며 직접 컴퓨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사업도 연유했습니다. 인텔의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작년 말 기준 9.5%로 업계 6위였습니다. 인텔이 시장 1위는 아니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수입원인 낸드 플래시 사업을 매각해야만 하는 데는 나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매각이 인텔이 처한 현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수년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굳건하게 지켜온 인텔은 최근 들어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영국의 AMD가 빠르게 성장하며 바짝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AMD는 최근 인텔 CPU 성능을 능가하는 제품을 출시하며 미세 공정에서도 인텔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AMD의 주가는 작년 한 해 150% 치솟았습니다. 인텔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실적 발표에서 인텔은 7나노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나노 공정을 통한 CPU 개발이 6개월 지연되고 양산에 돌입하기까지는 기존 계획보다 12개월 지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텔은 이례적으로 CPU 자체 생산을 고집하지 않고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밥스완 인텔 CEO는 2021년에서 2022년엔 10나노 제품으로 대응하겠지만 2022년에서 2023년엔 자체 생산과 외부 파운드리를 놓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요 고객사인 애플도 이탈하면서 인텔이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인텔 CPU 대신 자체 설계에 위탁 생산한 CPU를 자사 컴퓨터인 맥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이 악화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주력 사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낸드 플래시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력인 시스템 메모리 분야에서 내부 외환을 겪는 인텔이 비주력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전념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습니다. 인텔의 부진은 주가에도 반영됐습니다. 30개 반도체 회사의 주가가 반영된 나스닥의 PHLX 반도체 지수는 올해 들어 30% 상승했지만 인텔의 주가는 오히려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이 다렌 공장을 매각한다면 인텔 사업 구조의 무게중심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급격하게 쏠리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 광화문 비통신이었습니다.